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포드와 쿠페 하면 딱 생각나는 차량이죠. 진짜 포드와 쿠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브랜드 삼각별의 존재감으로서 정말 이 쿠페 차량이 좀 더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벤츠의 CLS 350 2세대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만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벤츠 S클래스 그 중후함이 싫다. 하지만 벤츠의 성능과 모든 걸 원하시면은 이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짜 시세 대비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차량의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업대에서만 2,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렴하다는 거 느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스펙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1년 9월에 등록한 2012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2천키로 달린 단순교체, 펜더 쪽만 한 개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의 벤츠의 포드워 쿠페 CLS 350 블루 에피션시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S클래스의 중후함과 좀 딱딱함이 좀 싫으신 분, 근데 이 벤츠의 성능과 이런 승차함까지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차량 끌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력 면에서 정말 끝내주고, 그 다음에 벤츠를 좀 생각하신다 하는데 정말 가성비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 하이라이트는 이 차량의 정말 유유하고 섹시한 바디를 한번 감상해 보실 시간인데요. 바로 앞면부 보시면은 지금 펄 상태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본네트 보시면 이 롱노즈 본네트, 아 정말 네, 스포츠성 넘치고 그 다음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이트 보시면은 이 LED 라이트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진짜 너무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백화현상 없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그 다음에 헤드램프 워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퍼도 보시면 진짜 LED 라이트와 그 다음에 크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질 수 있는 앞면부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로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 휠은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5 포크에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이어 상태는 지금 30% 정도, 예,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블루 에피션시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지도 붙어 있어서 이 차량, 예, 옆면부에서 심심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CLS 차량은 이 옆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앞면부 뒤태 다 이쁘지만 이 뚝 떨어지는, 예, C필러까지 떨어지는 이 쿠페 형식의 라인 정말 매혹적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쿠페 형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프레임리스 도어 하면 투도어 짜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차량은 예, 네 짝 다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아주 적합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틴틴 상태로 짙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부 봤을 때 옆면부 상태까지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보단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30, 40% 정도? 예, 4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디테일을 보시면은 진짜 뒤에도 정말 곡선, 그 다음에 벤츠가 좀 추구하는 게 이 조금 그 보트 느낌의 예, 라인을 추구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라인 면에서도 정말 이쁜 모습, 그 다음에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 테일램프 상태까지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S 350 배지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 또 듀얼 머플러도 정말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도 완성도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열면은 아, 벤츠는 항상 이렇게 트렁크 열 때만 느끼는 거지만 정말 박력 있게 잘 열립니다. 잘 열리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이 있어요. 전동 트렁크 버튼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일단 공간성 면에서도요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깊숙하기 때문에 진짜 넉넉한 트렁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 닫으면은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쪽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는 정말 깔끔해요. 정말 깔끔하고 캐릭터 라인도 잘 들어가 있고 뭔가 진짜 외관 상태 아주 네, 섹시합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관 상태인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 지금 컨디션 면에서도 아주 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시보드 핸들 쪽, 그 다음에 시트 상태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해요. 그 다음에 벤치 하면 또 이 내구성 좋은 시트 빼놓을 수 없는데 진짜 내구성 좋게 찢어진 데 운데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제 제가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이 차량 옵션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여기 핸들 보시면 핸들도 지금 3포크 정말 스포티하게 잘 들어가 있죠.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핸즈프리 버튼, 볼륨 버튼, 음성화 버튼, 그 다음에 음성 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트립 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크루즈 컨트롤 레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 와이퍼나 그 다음에 깜빡이 조종하는 레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예. 이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레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아주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은 또 이렇게 페달 시프트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 노브 또 이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또 선루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이 쿠페 차량에는 이 선루프 빼놓을 수 없는데 쿠페에 들어가 있는 이 선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아, 상태 좋네요. 예, 열리고 닫히는 모습 아주 좋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은 이렇게 룸미러, ECM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센터 페시아 쪽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뉴얼도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화질 좋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진짜 이 벤치에 들어가는 이 아날로그 시계 감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커튼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빼놓을 거 없이 이렇게 통풍 시트 3단 그 다음에 열선 시트 3단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진짜 신차 가격이 1억이 넘었던 차량인 만큼 정말 넘사벽이었던 차량인 만큼 정말 옵션도 꽉꽉 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진짜 아래쪽에 이제 공조 시스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에어컨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 담세력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차체를 올릴 수 있는 버튼까지 마련돼 있어요. 아,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정말 A급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앞자리 공간이었고요. 이제 뒷자리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뒤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일단 무릎 공간도 정말 널널하게 잘 빠져있고요. 움푹 파놨기 때문에 불편함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CLS 차량 다인용으로 만들어놨고요. 중간에 이렇게 좀 막혀있어서 수납 공간과 그 다음에 컵홀더 정말 이런 데도 이제 우드그레인 상태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뒷자리 시트 상태 너무 좋아요. 네,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관리 상태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옵션으로 보시면은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열선도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홈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얼마나 잘 달릴지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시트 포지션 스포츠카의 이런 감성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출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간 다음에 엑셀 한번 밟아볼 건데요.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또 벤츠하면 또 브레이크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게요. 쭉한 다음에 끝내줍니다. 진짜 신차가 1억이 넘었던 차량을 이 가격대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컨디션 면에서는 이제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이 차량에 대한 성능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벤츠의 CLS, 정말 벤츠 차량 중에서도 제일 유한 모습과 섹시한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500cc V6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아 정말 이 차량은요, 이렇게 아이들링 시에 멈춰 있을 때는 정말 자고 있는 것처럼 조용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벤츠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현 컨디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숙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룸까지 살펴드렸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가격 설명드리면은 2011년 9월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2천km 달린, 거기에 단순 교체, 저 휀다 하나만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의 벤츠의 CLS 350 블루 에피션시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저희 요차 업대 판매 금액은요, 2180만원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두 가지 포인트만 잡아드리면은, 일단 벤츠에서 제일 섹시한 바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굴곡을 자랑하는 이 CLS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차량의 금액입니다. 바로 정말 가성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저희 요차 업대 대표분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진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지점하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좀 원하시는 차량, 그 다음에 좀 궁금하신 차량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저희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제 리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CLS 차량도 마음에 드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